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마을이라는 제목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주의 전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주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네, 그 입도 얼고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고 이렇게 인사라도 좀 해야 마음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영국 중부 지방에요, 워릭성이라고 있답니다. 그 워릭성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스트랩포드 어판 에이븐이라는 이름이 되게 긴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은 되게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 마을을 찾아가 보기를 원한답니다. 특히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여기는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마을, 이름도 생소한 이 마을에 사람들이 꼭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어이 찾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냥 추측도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네,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곳이고 또 거기에 생가가 있고 여러 가지 집기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정말 작은 마을이지만 세계 모든 문인들이 흠모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어떤 곳이기에 구주가 거기에 탄생했을까요?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가 사는 곳은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거의 직선거리로는 120km, 또 요단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한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강 어느 정도냐면 서울 남단에서부터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러한 때에 이 만삭이 된 여인이 그 약혼자와 함께 150km를 걸어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을까요? 그것도 애 낳을 곳이 없어서 남의 집 짐승의 우리에서 애를 낳게 되잖아요. 아니, 꼭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사적인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동원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로마 황제 중에 가장 그 위대했던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다 호적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은 물론 로마 황제가 아마도 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나 또는 징집을 위해서나 자기 통치의 원활함을 위해서 천하의 모든,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호적을 하게 한 거예요. 등록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가난한 청년인 요셉과 또 마리아는 제국의 힘 앞에서 식민지 서러움을 안고 만삭이 된 상태에도 호적하러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 벌어진 겁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만삭이 된 상태에서 걸어서 150km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죠. 지금부터 7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에 도대체, 고려시대 정도 되나요? 그 오래전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세계사적인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시는데
로마 황제는 이때 잠깐 동원이 돼서 그냥 시대적 배경으로 사라지고 말죠. 마치 뭐 권투시험이나 레슬링 같은 데 보면은 라운드 거리 1회전입니다 하고 이렇게 돌듯이 로마 황제가 잠깐 그런 역할로 엑스트라처럼 나왔다가 사라지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에게로 모아지고 있지요. 사실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나기 위해서 로마 황제만 동원된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개인적인 진실한 사랑이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배가 불러올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의롭고 사랑이 많은 요셉은 충격이 컸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거든요. 그것을 뭐 종교적인 이유를 대든 어떤 설명을 하든 그건 용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리아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은 굉장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상대편이 나를 배신해도 그녀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그녀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면서 그 만삭이 된 여자를 데리고 그 15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그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나사렛에 태어나면 안 되나요?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안 되나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기어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예언을 하셨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제국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또 작은 남녀의 사랑을 사용하기도 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베들레헴에 대한 찬양을 하잖아요. 도대체 베들레헴이 뭐길래 굳이 거기에 태어나게 하시려는 이 엄청난 노력을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거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작고 초라한 존재를 존귀함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에 절여있고 또 가난과 헐벗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초라한 존재들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 그것의 상징이 바로 베들레헴, 초라하고 작은 마을에 만왕의 왕이신 구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예. 지금 베들레헴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면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마을이었다, 작은 마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 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거기서 왕이 태어난다. 가장 작고 초라한 곳이 가장 위대한 성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사실 얼마나 초라했을까? 인구 한 3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하는데 이 미가가 예언할 당시 주전 8세기 그때 예언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고 나서 한 200년이 지난 주전 한 6세기 말경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구수가 123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미천한 마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200년 후에 그렇게 123명이 모여서 사는 작은 마을, 진짜 작은 마을이 되고 그리고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렇게 초라한 마을에 바로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유명하고 강하고 부유한 것에
존귀함을 또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장 작은 마을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다는 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소유가 적고 초라하고 학벌이 별 볼일 없으면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늘 서러움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베들레헴 출신의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난 불쌍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위인이 있는데 그 레위인의 첩이 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출신 이 여자를 폭행을 합니다. 욕을 보입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폭행을 가했는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 누구 한 명이라도 다치면 어린아이건 여자건 상관없이 피해 복수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요새도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 무자비하게 공습을 하고 폭격을 하고 보복을 하는 걸 보면요, 나중에 들어보면은 왜 그런다 보면 어린아이 한 명을 뭐 다치게 했다든지 또는 군인 한 명이 팔레스틴에 의해서 테러범에서 죽임당했다 이러면은 무차별하게 복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주 이스라엘의 고대 작은 부족들일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레윈의 첩인 이 여자는 그렇게 억울하게 폭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부족 중에 누구 하나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서도 너무 작고 초라한 마을이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멸시를 당하는 서러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곳에는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5장 16절 같은 데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결국은 길을 가다가 이 만삭이 된 상태에서 아마 그 길을 가다가 애를 낳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시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거기서 길에서 난산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한 곳이죠. 바로 이 아픔의 땅 이곳에 구주가 태어납니다. 그 초라한 길가 예루살렘에서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예루살렘과 세겜성과 같은 큰 성들에 의해서 존재 가치도 느껴지지 않은 가장 미천한 그 땅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죠. 그곳을 인간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우주의 중심지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만 되면 끊임없이 베들레헴에 대한 노래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든 거죠. 여러분 여기서 팔레스틴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이름을 우리가 계속 찬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곳에 인류의 구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우주의 중심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또 지식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쇠약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한 서러움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전혀 존재감을 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심. 예수님의 성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성탄을 기념해서 우주의 왕이신 분이 태어나는 그 장엄한 축하 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성탄절이 되면은 유럽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모여서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어마어마한 음악회들을 열거든요.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악회 보면은요, 세상에 저렇게까지 화려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저렇게 화려한 음악회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뭐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죠. 뭐 그 조명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어진 음악회에 비하면 그것들은 그냥 동네 조그만 그냥 장난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온 우주의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 다 모여듭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모여서 나신 아기를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거든요. 근데 온 우주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다 동원되는 최고의 음악회에 초대받은 관객, 누구를 위해서 연주하느냐?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그곳의 목자 어떨까? 1865년에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베들레헴을 찾아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마을이 너무 작은 데다가 거기에 작은 언덕 위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울타리는 다 낡았고 양도 몇 마리 없고 목자들도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그 탄생 교회도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거예요. 이분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곳인데,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곳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작은 마을에 초라한 곳에 태어날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내내 그 이해가 안 돼서 괴로워하다가 작사를 하게 된 것이 찬송가 120장에 오 베들레헴 작은 걸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냐 하면서 이 가사를 쓰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작은 곳입니다. 거기에 목자라는 신분은요, 얼마나 또 누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목자 하면은 굉장히 그 낭만적이고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으니까 목자들은 굉장히 고귀하고 순결한 직업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목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더구나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그 양떼 주인이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집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양들이 있는 주인들이 양을 밤에는 한 군데 들여다 모아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다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정신없이 지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목자들은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지, 늘 짐승들을 가까이 하고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릴 때 목자들은 성전 안뜰에도 못 들어오고 이방인들이나 있는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장엄한 음악회에 주인공 VIP석에 이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을, 따뜻한 양털을 의지해서 다 누워있고 천군 천사들이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더라. 그 조명이 천군 천사에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목자들에게 비춰져요. 가장 천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찬양하는 내용이 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는 너희처럼 작고 초라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탄이라는 거 꼭 베들레헴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것이 가장 작은 고리고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고 거기에 죽음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절망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상처난 마음에, 힘들고 아픈 마음에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금에서 존귀함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든,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서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작은 마을이 세계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을로 인정받게 된 것,
주님이 그곳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영접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꼭 베들레헴이어야 했는가? 그 베들레헴은 영적 기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지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고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에누마 엘리시라는 천지 창조 설화가 기록되어 있는 고대 문서에 보면은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에 나온 한 식물 이름과 라흐마라는 다산 신의 이름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식물 이름과 풍성함, 번성을 의미하는 다산 신, 라흐마라는 신의 이름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들레헴의 고대 구약 시대의 지명 이름은 뭐였냐? 에브라다 또는 에브랏이라고 합니다. 에브라다는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브라다라는 것은 에브랏의 고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브랏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에브라다의 뜻은 다산을 이야기해요. 풍성한, 번성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자체가 풍성함, 번성함, 많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생명이 낳게 되는 그런 의미가 그 지리적으로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아랍식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아랍식 이름으로는 베이트 라헴이라는 이름입니다. 베이트 라헴. 근데 베이트 라헴이라는 그 지명은 어떤 단어냐면 베이트 또는 베스라는 단어는 하우스라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벳엘 하면 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거든요. 베트. 그 다음에 라헴이란 말은 미트를 말합니다. 고기. 또는 라헴 하면은 그것은 브레드, 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의 그 문자적인 그대로의 뜻, 아랍식의 그대로 뜻은 뭐냐면 결국은 푸죽간이란 말입니다. 정육점, 고깃집이란 말이에요.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는가?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기어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했던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왔다는 거예요? 고기로 왔다는 거예요. 살로 왔다는 거예요. 빵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는 것,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 식민지의 가난한 한 끼를 먹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서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바다를 건너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빵이 되려고 왔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가 있기 전에 사실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보면 너무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표현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뭐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세오스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그 로고스가, 이 똑같은 로고스가, 하나님인 로고스가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 그분이 원래 말씀인데, 로고스인데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사락스라는 단어는 살이라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고기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게 강조가 돼요. 만약에 사람의 몸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말씀이 로고스가 소마가 됐다. 소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이 영적인 존재가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소마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고기라는 것이 강조점이 되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고대에는 영을 중요시하게 플라톤 철학이 가득한 그러한 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때 그 로고스가 가장 지고한 존재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기가 되었다, 사륵스가 되었다는 건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시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병원에 태어났어요? 마구간, 짐승이 태어난 거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구유에 누워 있죠. 왜요? 예수님이 빵으로 오시고 고기로 오시니까 짐승처럼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에 나사렛에서 그대로 태어났으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이 표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나 왕이 아니고 나는 니네들을 위한 밥이다. 니네들을 위한 고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예를 들어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뭐라고요? 네, 생명의 떡. 어떤 신이 어떤 성자가 어떤 인간이 나는 떡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 위한 밥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떡집 베들레헴에 태어나만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제 이 떡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주는 떡은 뭐라고요? 내 살이다. 이 단어가 사륵스로 쓰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착하게 살고 잘 믿어서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되고 그런 종교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라는 것은 생명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고기가 되려 이 땅에 오셨어. 떡이 되려고 오셨어.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려고 베들레헴 푸주간에 고깃집에 빵집에 생명의 양식으로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고마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H. 바빙크라는 3대 칼빈주의 학자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일. 근데 두 번째가 저는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세우스가 사륵스가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물이 되려고, 빵이 되려고, 고기가 되려고 오신 사건. 엄청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 육체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을 기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살코기가 되려고, 떡이 되려고, 밥이 되려고 내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냥 윤리교사로 도덕적으로 성자로 생각한다면 제 안에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영적인 생명, 영생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순간적인 존재를 영혼으로, 이런 의미가 이 베들레헴 속에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이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치자가 나게 되죠. 그런데 그 통치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태어난 아기, 가장 초라한 곳의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는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영원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말, 작은 마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에 영원한 분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가장 유다 가을 중에 작은 고을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날 곳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찬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구주가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그 다스릴 자가 태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가 예언하기 한 300년 전에 다윗이 거기에 태어나게 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가장 초라한 말이었고요. 이세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들에 양이나 치러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축복해 주러 왔는데 자기 아들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일하는 다윗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분명히 초라한 목동으로 역사의 흔적도 없이 이름이 사라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냐면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영원히 다윗 왕조가 유지되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대로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또 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지역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지명이 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잊혀질 마을이 영원히 기념이 되는 영원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70, 80, 90 돼보세요. 아,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곧 아버지 앞에 갈 날이 가깝구나. 이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한계가 있는 인생인 걸 알게 돼요. 순간적인 존재고.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화살보다 빠르다는 게, 세월이 잠깐 사이에 이렇게 쇠해지고 하늘나라에 갈 순간이 다가오면은, 야,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것 움켜지고 그 다투고 이 땅에 이름 내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건강하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운동선수처럼 강건한 몸을 지녀도요 순간적인 존재입니다. 권력은 어떨까요? 권력 참 무상합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큰 소리 치는 권력자들이 과연 몇 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재력가의 집안들이 과연 30년, 4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순간적인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무리 순간적인 존재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면 거기에서 왕을 보시는 거예요. 영원성을 보게 되시는 거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먹고 마셨는가, 영접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베들레헴처럼 초라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하늘나라를 상속한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본향이 될 겁니다. 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성도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제 자신의 누추함과 초라함과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그 옆에서 놀고 있는 개를 가리키면서, 우리 집 개인데 훈련을 잘 받아갖고 얼마나 개가 똑똑한지 볼 일을 볼 일이 있으면 절대 집안에도 안 하고 문을 긁어서 문 열어주면 밖에 나갔다가 볼 일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재롱을 잘 부리고 똑똑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사실 너무너무나 밖에다 피곤한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개가 얼마나 반가워하고 꼬리를 치고 안기고 좋아하는지, 저 개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내보다도 개가 훨씬 더 고마울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개를 가르쳤다. 그런데 저 옆에서 지금 저 장난치고 있는 말썽 피우는 내 아들 녀석 좀 보라고. 저 녀석은 아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닥치는 대로 깨뜨리고 말썽을 피우는데 감당이 안 된다. 새 옷 갈아입혀주면 불과 몇 시간이 안 돼서 다 더럽히고 똥오줌도 못 가려가지고 늘 그 기저귀 치우는 게 힘들어 죽겠고,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재롱을 잘 피우고 똑똑하고 그렇게 귀여운 개여도 개한테 안 줍니다. 자기 자식에게 주죠. 여러분이 아무리 말썽 피우고 지저분하고 실수하는 것 같고 세상에 조롱을 받아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태어나면 그것은 가장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거죠. 영원히 기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처럼 베들레헴에 나신 주입니다. 가장 작은 고을, 가장 초라하고 가장 희망이 없는 곳을 가장 위대한 곳으로 바꾸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자기의 생명을 고기로 내어주려고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구주로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주 예수님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위엄과 권위의식을 가지고 위협하는 모습으로 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살점 하나 떼어주지 않아놓고 헌금을 강요하고 또 복종을 강요하고 성경 몇 구절 자기가 뜯어서 잘못된 해석으로 현혹시켜가지고 자기가 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떡이 되려 오셨습니까? 고기가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를 가로채서 자기가 구주인 척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빠져들고 속아 넘어가는 성경의 몇 구절을 갖다가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를 구주인 것처럼 속이는 그 간악한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되죠. 진짜 왕을 경배하고 숭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한 자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헤롯의 궁전에 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새는요 진짜하고 가짜 구별하기 참 힘듭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사람 이야기하다가 옆에 조그만 행운목 같은 게 얇은 게 있어서 이게 얼어 죽게 여기 있냐 이렇게 만졌더니 아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가짜기는 여기 싹도 났는데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데 이 속에 이렇게 물도 있는 것 같은데 가짜예요. 그래서 에이 가짜 아니라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칼로 잘라봤더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깜빡 속았어요. 모든 게 완벽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래전에 찰리 채플린이 이제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찰리 채플린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주 힘겹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밝죠.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뭐예요? 나비 수염 같은 코수염에다가 그 뭐 헐렁헐렁한 그런 무슨 바지를 몸빼 바지도 아니고 술통 바지 그거 입고 구두는 꼭 오른쪽 왼쪽에 바뀌어가고 신고. 근데 얼마나 경쾌하고 밝습니까? 그 어둠과 상처 투성인 사람이 그렇게 밝게 삽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희극 배우가 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하루는 아주 산골 마을에 아무도 자기는 모를 것 같은 곳으로 간 거예요. 그냥 쉬려고. 갔더니 웬걸 마을 입구에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크게 써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연습하느라고 여기저기서 찰리 채플린 복장을 하고 모양을 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다녀도 흉내 내는 사람인 줄 알고 아무도 뭐 자기한테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다가 좀 궁금한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저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 내가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대회에 나갔어요. 몇 등 했을까요? 등수에나 들었을까요? 3등을 했대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그거 기적입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가요 진짜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가짜들이요 훨씬 진짜보다도 더 화려하고요 더 강조하고 더 감언이설하기 때문에 진짜 분간하기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JTBC에서 하는 건가요? 그 뭐죠 가수 유명한 가수들 해서 뭐 히든싱어인가? 그래갖고 이 자막 이게 딱 막아져 있는데 한 다섯 명이 들어가 있고 진짜 가수도 있고 근데 어느 게 진짜 가수냐 알아맞히는데 또 등수 점수를 등수를 매기는데 진짜 가수가 1등한 케이스가 별로 없죠. 뭐 잘해야 2등 3등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하면 진짜 가수가 탈락할 뻔도 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는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는 희생하는 거예요. 진짜는 작고 낮고 천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종교와 가치관이 병들고 썩어서 계속 크고 위대하고 부유하고 강한 것만이 성공한 것을 생각하는데 어디 성경이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그렇게 사셨습니까? 늘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성탄의 계절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화려하게 즐겁게 지내는 거, 교제하는 거,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우들과 함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과 함께 홍은동의 산골 마을로 올라갔어요. 연탄 1800장을 가지고.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귀가 다 빨갛게 산등성이 하니까 바람도 매섭게 불어가지고 청년들이 귀가 빨개지도록 바람을 맞으면서 연탄을 날르는데 그 언덕 산 등성을 올라가니까 그 물이 눈이 얼어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연탄채를 다 깨뜨려갖고 그 밟으면서 연탄을 1800장을 6집에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어렸을 때 연탄가스를 제가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몇 번을 절대했는데 연탄을 보니까 그 기억이 났어요. 만약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과연 어디에 탄생하실까요? 어디 오실까요? 어디를 찾아가실까요? 이 성탄의 계절에. 어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이 신촌의 사랑 나눔 상자 그 들고 해외 유학생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따뜻한 지역에 살다가 우리나라 혹독한 겨울 앞에서 얼마나 떨리고 또 가족이 그립고 외로웠겠어요. 돈이 없는 그들에게는 한 끼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희들이 이걸 나눠줄 때 그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삶의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문화 예배를 1년에 한 3번 정도 합니다. 왜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느냐? 사실은 내용에 비해서는 거금도 안 든 것입니다만 이 지역에 외롭고 힘든 젊은이들 또 독거 노인들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러한 겨울이 오고 연말 연시가 오면 다들 음악회니 뭐 오페라니 뭐 다들 가지만 한 번 그런 데 못 가고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촌 지역에. 그들을 초청해서 오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목자를 위해서 연주회를 개최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 기준이 병들었어요. 너무 경쟁하고 너무 크고 너무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될 거라고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을 섬겨야 으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혹시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걸 다시 잊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로 고기로 빵으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작은 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자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꼭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민족이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작음을 초라함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 작다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나는 너무 가난하다고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고백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초라한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너를 위한 고기가 되고 빵이 될 테니 배부르고 만족하고 영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여 기도를 드시고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창조주가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남은 생에는 주님을 본받아서 작은 곳 낮은 곳으로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회가 가치관이 바뀌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 민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높아진 마음
겸손하게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그러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제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이 시대에 약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